Yo, let's get it! What's up?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동안 꾸준하게 리퀘스트 하던 음악을 조금 들어볼 거예요. 어차피 랩비에 또 끝났겠다. 좀 그동안 못 해봤던 음악들도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랩비탈 계정에 한 5개월 전에 올라온 음원이 있어요. 랩 참 떠이라고 하는 음원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랩비엣의 버프를 받고 나서 그런지 조회수가 엄청나게 떡상을 해가지고 지금 36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비트도 워낙 좋고 RPT 오리진과 RPT MCK가 워낙 랩을 여기서 끝내주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유명 래퍼들도 이 오디오에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죠. 그리고 여기 피처링의 RG 마스라는 아티스트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랩참떠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에서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신지가 베트남의 북부 지역인가 봐요. 노스사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가사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가사에 MCK 같은 경우는 G-Dragon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음악은 제가 좀 꽤 많이 들어본 음악이라서 익숙합니다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참더의 RPT MCK RPT Origin featuring RG Maz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아 이거 비트가 워낙 좋아. 방금 저 손가락 표현은 순간 저 깜짝 놀랐어요. 렛츠 겟 잇. 오. 되게 그 MCK 같은 경우도 자신의 출신 지역 그런 거에 대한 represent 이런 게 좀 큰 거 같죠? 오, 월디 언급도 있어요. 월디는 누가 멋진지 알려준다. 월디랑 RPT MCK가 좀 친분이 있다고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봤는데 MCK, 월디 둘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favorite 베트남 래퍼들이에요. 오, 당신의 트랙 이후에 G가 G팸에서 G드래곤으로 정중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워드플레이, 펀치라인 이런 것들을 좀 섞는 의미에서 아마 G드래곤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오. 우리는 음악 게임에서 이겨야 해. 그리고 지역을 구별하기 위해 이 게임에서 1등을 수상했다. 랩비엣을 나오기 전에 사실 저는 RPT라는 집단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느 정도 베트남 힙합 씬에서 좀 알려진 집단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퍼가 A, B 등급이라면 C, D, E, F 그녀는 그냥 G로 올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재치 있는 펀치라인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댓글 반응 보니까 MCK의 벌스가 미쳤다라고 막 돼 있는 반응들이 많더라고. 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RPT MCK가 랩을 굉장히 좀 듣기 아주 쏙쏙 들어오게 되게 중독성 있게 훅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되게 몰입감이 있어. 확실히 저는 베트남 랩 들어보면 좀 요즘 이제 잘한다는 트럼 래퍼들 뭐 월디, MCK, 뭐 여기 오리진까지 막 다 이 텅 트위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란해서 이렇게 그 이어폰으로 귀를 꽂고 듣고 있으면은 이 래퍼들도 뭔가 좀 상당히 감각적인 랩을 하는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 이거 존나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거? 약간 비트 분위기가 What's Popping? Jack Harlow? 약간 그런 분위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여기 다들 되게 트랩을 되게 잘 이해하고 랩하는 래퍼들만 다 보였네. 잘 들었습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여기 3명의 래퍼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가사 해석한 거를 보고 제가 이해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펀치라인 워딩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MCK가 좀 독보적인 것 같긴 해요. MCK가 잘해요, 잘해. 현란한 텅 트위스팅 하며 그 G-Dragon을 언급하는 가사 구절 구간이랑 뭐 래퍼가 A, B 등급이라면은 뭐 C, D, E, F, G 그녀가 G로 온다 뭐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이런 표현들은 되게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래퍼들끼리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우리는 노사이드에서 왔다, 북쪽에서 왔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represent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재밌는 곡이었어요.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특히 MCK 랩비에, 제가 얘기했죠, 랩비에 결승전까지 올라간 래퍼는 그만큼의 이유와 자격이 있는 거라고. 그거를 알려주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와, 너무 신나는 트랩 음악이었어요.
진짜 베트남 힙합 씬에서 가장 트랩을 잘하는 집단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MCK도 그렇고 월디도 그렇고 다 트랩에 대해서는 되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둘 다 좋아하는 래퍼들인데, 또 이렇게 월디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을 보면은 둘 사이가 굉장히 또 돈독하다는 거를 이 가사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는데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